선교사님 기도 듣다 보니까 이 수련회 첫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쯤 나올 만한 기운도 아니고 기도 내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앉아 생각하며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지요? 누가 기다립니까? 예? 악한 영이 기다린다고요? 맞습니다. 집에 가면 일이 기다리지요. 여러분 삶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요. 그래 이것은 끝일 수가 없습니다. 시작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도 시작 찬양이었습니다. 끝은 저렇게 힘차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작의 찬양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진화는 아니라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종류는 다르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몸 크고 목청 큰 사람과 몸 작고 소리 작은 사람. 장목사님 목소리 무지 부럽습니다. 무슨 그런 화통 같은 소리가 나시는지요? 전 평생 그렇게 기도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거지요. 그래, 기도가 마음에 소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작이구나라는 마음을 그때부터 주었습니다.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보면 성경 처음에 첫 기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상당히 공들여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과 2장 5절에 보면 정확히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감히 쓸수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더 그렇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같다라고요. 전 성경을 보며 깜짝 놀라는 몇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거다라고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겁이 나서 아멘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 어느 날몇 명이나 제자 훈련했나라고 쉬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좋게 1,000명은 됐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아가 다는 아니지만 또 제자를 삼았을 겁니다. 그러면 2, 3천 명 됐겠지요? 또 그들이 또 제자를 삼았을 겁니다. 그만한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더 많은 사람이 세워졌겠지요? 좋게 얼음 잡아 그리 말하면 제가 세운 제자, 저로 말미암아 세워진 제자로 본다면 3천, 4천은 됐습니다. 예수님 몇명 제자 삼으셨지요? 제가 훨 많습니다.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시간 싸움이 더 있었으면 주님은 더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숫자만 말한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큰일할 거다라는 기대는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래, 한번더 해보려고요. 잘 못하지만 옆 사람과 이야기 시키는 거요. 한번 더 하자고요. 아까 보니까 재미있더군요. 여기서 하세요. 목소리 크게 설교하면 내용을 좀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지요. 그러나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옆 사람의 얘기입니다.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큰 일 해야 합니다. 더 큰 일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룰이 되고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꼭 저희 하나님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냥 제 생각에 하나님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나님 닮은 모습만 주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이지요 복을 주시며, 정확한 의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복을 주었다가 아닙니다. 복을 주시며입니다. 악한 얘기 많이 들고 들어도 계속 하니까 다시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만 안 되겠다. 그렇다고 악한 얘기에 감사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 이 말씀 보며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복을 주시며, 아, 복은 조건이구나 라는 겁니다. 주셨다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방교회가 여기서 끝났어요. 복을 주었다, 복 받아라, 됐다가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는 듯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성토하는 게 아니라 고치자는 겁니다. 복은 주셨다, 끝이다. 축하한다가 아니라 복은 주시며에서 시작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복 받으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 틀리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돈 벌라고 말합니다. 많은 걸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조건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복들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복과 앞으로 있을 복들, 말도 안 되는 복에서 정기적인 복까지, 그 복들은 모두 조건인 겁니다. 그래, 복은 시작인 겁니다. 복 받았으면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 성경을 봤습니다. 과연 뭔 복들을 주셨을까? 그랬더니 창세기 1장 제일 먼저 저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아침과 저녁의 흐름을 만드셨어요. 이것 보고 제가 알게 된 것 있습니다. 아,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영적 세계엔 시간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시간을 주셨나 그랬더니 시간만이 유일한 성장과 성취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에요. 시간을 줬다는 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Right now,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미래에 뭐가 될 거다라고 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120이든 정말 재수 없으면 200이든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주어졌다면 기대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뭔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mature, 더 나아지는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사람 되라. 이것 보고 제가 옆에 적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그게 성경적이다. 살수록 더 나아져야 된다. 부부도 살수록 더 좋아져야 한다. 잘못 살았지요? 저희 교회 갓 결혼한 사람과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었습니다. 갓 결혼한 사람들이 뭐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손을 잡고 뭐하고 괜히 묻지도 않았는데 뭘 띄워주고 뭘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리 좋을까? 아, 그런데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뭔 얘기인지 다 아십니다. 지금만 그래. 좀 지나봐. 아, 5년짜리가 말했습니다. 그 옆에 10년짜리가 말합니다. 5년만 더 살아봐. 그 옆에 20년짜리가 말했습니다. 사는 게 기적인 거 알아?
30년짜리가 말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못 사는 거야. 정말 그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이거 좀 잘못됐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보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꼭 부부만이 아니라 애도 키울수록 나아져야 하는데 뭔가 과정은 있지요. 뭔가 힘든 시기는 있지요. 어른 되느라 그래요. 독립하느라 그래요. 하지만 이것저것 다 포함해 종합적으로 보면 나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커야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져야 합니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 시간 잘 쓰십시오. 여러분 그럴 리 없지만 그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루에 평균 한국 사람들이 몇 시간 보는 줄 아십니까? 조사를 했어요. 100명 대상으로. 몇 시간 볼까요? 예? 2시간이요? 3시간이요? 예. 얼마 전까지 4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5시간으로 올라간답니다. 앞으로 점점 늘 거랍니다. 이것만 보고 사는 거지요. 카페에 앉아서 두 연인이 이걸로 카톡으로 대화하는 걸 본 적 있습니다. 마주 앉았는데 이걸로 대화를 해요. 자기야, 뭐 먹고 싶어? 응? 라떼? 나도 라떼? 아니야, 딴 거 같이 나눠 먹자? 이러고 대화해요. 그리고 한 시간을 앉아있다 나가더라고요. 놀랍지 않은가 보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보였거든요. 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이유가 카톡 3초 있다 이 순간 카톡 거려요. 카톡 카톡 둘이 대화하는구나. 보면 안 되는데 슬쩍 봤더니 정말 둘이 말을 해요. 시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것 조금 전에 제가 미얀마 팀과 함께 만났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우리 베트남 팀은 화이팅. 우리 배구 팀 감사합니다. 함께 힘이 됐습니다. 우리 미얀마 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미얀마 팀과 나누면서 질문했었습니다. 거기에 혹시 제가 정보가 없으니까요. 죄송스럽게 물었습니다. 괜히 너무 그 후미진 곳에 사는 분들 괜히 심기 건드린 거 아닌가 싶어서 인터넷 사정이 어떤지요? 그랬더니 한국보다 빨라요?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다. 120위에서 단순간에 1위로 올랐습니다.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말입니다. 그래 점점 이것만 보고 살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떠신가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복을 주시며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간 잘 쓰십시오. 하지만 그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습니다. 그것도 6일 내내 힘써서 만드신 게 있습니다. 돈입니다. 물질 만드셨습니다. 조건 만드셨습니다. 돈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물질은 정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질 없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들을 저는 압니다. 식사 기다릴 때. 그리고 식사 광고할 때 환호성이 제일 많이 터집니다. 오늘 여러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님 이제 준비하실 거고 또 뭐 사냥 준비할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끝난 다음에 12시에 샤브샤브 먹습니다. 오, 돈은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 그래도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왜 6일 동안 공들여 만드셨겠습니까? 복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조건을 조건으로 쓰지 않아서 문제지요. 조건을 조건으로 쓰면 얼마든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꽤 많은 돈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설교했답니다. 본인의 한 일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설교했대요. 모자랍니다. 더 주세요. 돈은 그런 겁니다. 돈은 복입니다. 잘 쓰면 정말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늘 안 하던, 거의 안 하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부자 되세요. 한번 해보시지요. 쑥스럽지요?
선교사님이 듣기 힘든 말입니다. 세상 어느 선교지에 가서 누군가가 부자 되서라고 선교사님께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면 부자 만들어주세요. 라고요. 선교사님의 부는 본인에게 있지 않고 저기에 있거든요. 저기서 줘야 부해지는 거거든요. 여튼 이거든 저거든 부해주십시오.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조건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더하신 겁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안 돼, 문제야. 더 큰 일 하려면 또 있어야 돼. 그래, 그만한 사람을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만들어주고 누가 뒤에 만들어주고 순서 잡는 게 우리나라 교회였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남자가 중요해. 하나님은 남자를 정말 기대해. 근데 성경 보니까 여자는 그래도 악한 인과 이야기하면서 따지기라도 했어요.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 정말 그래야 되는 거야? 남자는 딱 한 구절 있어요. 아내가 주니 먹으니라.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니까 말도 안 했어요. 드세요도 아니야. 주니 먹으니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남자 참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 그리고 이번 강사님들을 더하신 것 또한 이곳의 교회 식구들 열심히 번 돈 함께 모아주신 것 또한 시간 내신 것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일조 조장님 어저께도 박수, 아까도 박수했지만 땡큐입니다. 여쭤봤어요. 일주일 여기다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더니 저도 은혜 받고 좋아요. 속은 어떨지 몰라도 말은 그렇게 해줘요. 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나가요.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 중 하나는 혹은 아니지만 이거 끝나면 이걸 메이크업할 수 있는 돈도 좀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안 차시는군요. 두 배, 세 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보니까 만 배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여기 여러분 쏟아부은 것에 만 배를 주시려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모두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 주신 우리 교회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지만 사람이 박수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들여 만드시고 많은 복들을 조건으로 주셨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왜 구해야 하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등에는 소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공들여 만드셨어요? 또한 저에게 왜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채워주시는지요? 라고 여쭤봤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배울 때 리더에게 질문하면 리더가 답을 안 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몰라서 안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꼭 저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나오면 우리 3일간 골몹시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 처음 뭔가 누가 질문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한 팀이 3일을 굶으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답 나올 때까지 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늘 모임 들어가기 전에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질문하지 말자. 꼬박 기도시키니까요. 그런데 그 질문했을 때 역시 제 리더가 그랬습니다. 굶으며 기도해봐라. 말씀을 보는 데는 너무 감사하게 그 답이 창세기 2장에서 나왔습니다. 빨리 나왔지요. 그게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나? 왜 이렇게 공들여 만드셨나?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였습니다. 여기 봅니다. 그 대목 나에 대한 말만 봅니다.
모든 조건은 다 있었다. 그러나 있으나 없었다. 그 이유는 경작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필요합니다. 1세대 선교사님들은 주로 천수답 선교사님들이지요. 즉 하늘만 바라보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비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가 필요하지요. 그 비 많이 맞으셨지요? 안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간증하는 거 보면 그 비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에 우리라는 경작자도 필요하다고요. 이것 보고 제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팀이구나라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필요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창세기 1장, 2장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인간을 찾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 처음에 초신자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지요. 처음에 나약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지요. 키워서 성숙시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 기독교인들은 믿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얻어 먹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먹었으면 그만큼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필요했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됐구나 라고요. 그래, 선교지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두 번째는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래, 이것 가지고 저희 교회 식구에게 제가 새로운 기도의 패턴을 알려줬어요. 꼭 이렇게 제가 그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은금은 다 내 것이니, 즉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의 근본은 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하기를 좋아합니다. 돈 달라 합니다. 지식 달라 합니다. 내 자녀에게 총명 달라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팀입니다. 때론 내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내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 주세요. 지식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돈 드려요? 내 아는 것 어떻게 쓸까요? 도 기도하십시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고만 말하지 않고 좀 드릴까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면 이 교회의 목사님과 또한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다 쓸까요? 얼마를 드릴까요? 예, 기도를 하고 사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필요했고요. 그래, 우리를 그렇게 공들여 조건 세워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악한요, 사단은요, 참 똑똑합니다. 성경 보면 사단은 약점 공략자다라고 기록됩니다. 사탄은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 망치는지. 하나님의 농사 망치게 하는 방법을 사단은 너무 잘합니다. 사단은 잘합니다. 하나님이 공략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공격해도 못 이긴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난 이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은 못 이겨도 그 파트너인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확률이 더 세거든요. 아니 정확하거든요. 아, 그래, 그가 공략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 손 묶으면 하나님 일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특별한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기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일들은 우리 묶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망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떨어뜨려 놓는 거지요.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뱀이 다가섭니다. 야, 모든 중앙에 있는 나무들, 실과들 먹지 말라더냐? 하지도 않은 말을 던집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준 도전 중 하나는 하나님을 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먹지 말라더냐? 너무한다. 하나님에 대해 신앙생활하면, 이런저런 생활하면 너무 힘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착각하게 합니다. 자, 아까 찬양하는데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부르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불러주네? 이거는 선교사 아닌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불러드려야 되는 찬양 아닙니까? 제가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저 찬양 들으며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제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아, 선교지 가시는구나. 아, 죽으러 가시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 와서 여러분과 만나 여러분과 나눈 대화들을 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거 싫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선교사님 보지 못했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저는 선교사역 때문에 불행해 죽겠습니다. 예, 제가 이러다가 진짜 한번 우리 속 털어놓고 손 들어봅시다 그러면 한두 분 더 드세요. 그럴까 봐 그냥 여기서 멈춥니다. 없잖아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예수 믿는 거 하물며 섬겨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예전에 저가 안국서 개척할 때 삼성의 부장이 계셨어요. 삼성 그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내 때문에 겨우 저희 교회를 가끔 나왔어요. 아, 등치도 이만하고요. 아주 말을 해도 굉장히 예리하게 하는 분이세요.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가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 네, 그러면 삼성맨은 그런가 봐요. 훈련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예, 그럼요. 그러면 그러세요. 저를 쳐다보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글쎄요 이렇게 나와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내를 통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둘이 얘기한 건데 아내가 저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오디니 아내가 마구서의 집사님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냥 웃자고 들으세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이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아이 감사하네요. 좋아하면 그렇게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근데 그분의 그 남편이 사람을 좋아하는 표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예,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대요. 그 양반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인물도 좋고 그 양반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뭐 키도 그 정도면 빠지지 않고 몸매도 괜찮고 늘씬하고 몰이 편하도 괜찮아.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아내도 잘 얻었어. 근데 마지막 말에 그랬답니다. 근데 참 안 됐어. 왜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하지? 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야, 이건 아니야. 예수 믿는 거 이거 아니야. 정말 많은 오해가 악한 영으로부터 나갑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람과 즉 경작자와 피를 내리는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 안 듣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어겨서 타락한 거라고요. 즉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말씀을 어겼기에 타락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영원한 생명조차 그리고 그 엄청난 복들조차 하나님이 제한하게 되고 뺏게 되고 때로는 안 주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 어겨서입니다. 안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게으름과 함께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뭔지를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교만하다. 그래 저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 내가 40년을 이렇게 고생시킨다. 먹여는 죽게, 입혀는 죽게, 신발은 죽게, 그런데 고생은 해야 돼. 살려준다는 거지요. 기대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그래 교만이 뭔가 그랬더니 그 본문에 말합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게 저들의 교만이며 그리고 내 말을 청정하는 거 그게 그들의 겸손이다라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된다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요. 안 들은 거지요. 사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가난은 멀어지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 안 듣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합니다. 저는 말씀의 여러 사용법을 압니다. 그 사용법 중 하나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선교단의 수련회였고요. 또한 그 선교단의 수련회는 그 선교단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한 자매가 악한 영이 들렸어요. 그래 악한 영이 들린 자매가 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벌떡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앞에 있는 목사님 겸손하게 난 아니야 이렇게 답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나랑 눈이 맞춰서 나도 아니야. 수련회 내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 참다 몇 명의 뜨거운 용사들이 참지를 못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해도 안 돼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한 분이 와서 눈을 보고 악한 영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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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 악한 영는 자매가 그렇게 말합니다. 싫어. 너 지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좀만 더 있을래. 좀 신기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저한테도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목만 아프지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그러간에 한 자매가 왔습니다. 비키세요! 여기까지가 안 돼요. 드디어 누군가 온 거예요. 보다 보다 못하다가 나타났죠. 그랬더니 성경을 딱 들으니 그러더니 막 찾아요. 그걸 자매의 가슴에 푹 놓더니 악한 영아 물러가라. 그렇게 10분을 기도하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책 하나 더 가져. 그래서 위에 5권을 쌓았어요. 저희는 그 수련회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누가 조금만 머리가 아파요. 이리 와요. 웃고 그렇게 하는 거 하면 안 되는데요. 그때 그랬습니다. 철없이.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아카닝이 부족도 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세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혹시 아내가 나에게 아카닝이 든 것 같은 말을 할 때 차리셔서 아카닝은 물러가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물러갈지 누가 물러갈지 모르지만 예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 성경을 정말 제대로 쓰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아내와 남편이 룰을 정하는 거지요. 많은 분들 모아놓고 제가 자녀 사랑하지요? 자녀 사랑하는데 그 자녀 사랑한 만큼 뭐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분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찾아서 자식은 이렇게 키워라 라는 걸 찾아내 노트로 만들어 아니면 타이핑해서 그것 가지고 매뉴얼대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라를 찾아서 그에게 보여주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크기를 원합니다. 안 커요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죠. 여러분 아내 남편이 서로 돈 때문에 싸울 땐 어디 말씀? 애 때문에 싸울 땐 어디 말씀? 감정 때문에 싸울 땐 어디 말씀? 혹시 찾아놓고 그거 원칙 삼아 그 매뉴얼로 그거 따르는 분들 있습니까? 그래 성경 보고 싸우는 분들 계세요?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하죠.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니다. 우리 싸워도 성경대로 싸웁시다. 여러분 삶의 말씀의 룰이 실제적인 룰들로 적용돼야 합니다. 그렇게 쓰는 게 정말 쓰는 거지요. 한번 잘 들어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워낙 다양한 지역 사시는 분들이라 알아듣는 분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한편의 시입니다. 읽습니다. 나그네 길 도인이 불르시 영을 촉소가로 의도소생도하라. 내운 시키하여 쉴시고 하시자기 반날은 한호여 참옥신이로다. 와 개영함 부함 없으시로 이리 울름에 푸시며 만물 와는 을위인 위하외다.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나라 말입니까? 시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까지를 똑같은 글자를 가방에 넣어서 달달 흔들어 탁 던졌더니 나온 글들입니다. 이 말에 은혜가 안 됐다면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대로 전달됐잖아요. 시편 23편 1절로 3절이 여러분에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전달됐어요. 한 글자도 안 뺐습니다. 심지어 아실지 모르지만 음률까지 맞췄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그네 길 도인 이플루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을 조석가로 의도소생도하다. 내온 시키하여 쉬시고 하시자기 반날은 하여 한호여 참옥신이로다. 와 개영함 부함 없으시로 이리 울름에 푸이시며 만물로는 우리인 위에 와다. 왜 은혜가 안 되는 거지요? 은혜는 그냥 왜 아무 의미도 모르겠는 거지요? 혹시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있진 않나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더 잘못된 겁니까?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의 문제가 더 크지요. 어느 날 욥기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 들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욥이 어려움을 참았습니다. 고난을 참아 그 이전보다 배나 축복받았습니다. 그 부흥강사님들 그러시잖아. 말 끝마다 할렐루야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참으니 배에 축복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좀 반응을 해줘야 제가 뭐 좀 기울이 나지요. 다시요. 고난을 참았더니 배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참고 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요. 여러분은 덜 뜨거우시네요. 그때 저에게는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아멘했습니다.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벼랑간 엽기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딪혔어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고 있진 않았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욕기서를 봤습니다. 욕기서를 50번을 봤습니다. 알 때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생겼습니다. 한 50번 보니까요. 여러분 욕기서를 죄송합니다. 한 5분에서 10분이면 다 보겠더라고요. 거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랑했지요. 옆에 친구에게. 나 욕기서 몇 분 만에 보나 봐. 시간제. 자, 시작. 그거 뭐라고 그걸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제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죠. 욥이 악한 영의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 그래?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진 것뿐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 병도 걸립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떠났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그것도 복일 수 있어. 하지만 자녀를 잃은 것, 아내를 잃은 것 결코 다른 건 메이크업이 돼도 그걸 메이크업할 건 없어요. 자,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몇 명 더 줬어요. 그러면 그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배나 더 축복받은 겁니까? 참았더니 이건 아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뭔가 욕기서가 잘못 전달되는구나. 그러다 욕기서 42장 5절을 봤습니다. 욕보가 이제 무릎을 쳤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그리고 욕기서를 새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욥이 이전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요. 그의 신앙 성숙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식까지 잃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잃기 전에 네가 먼저 귀로 듣던 나를 눈으로 봐야 돼 라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읽기 싫으면 고생하기 싫으면 귀로 듣던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 성숙을 가져야지 였습니다. 우리 안의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 듣게 만듭니다. 성경보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신 가장 중요한 근거가 성경대로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도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 그거 성경적이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별칭이 있습니다. 그 별칭 중 가장 중요한 별칭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고 나는 그 비행기를 100도로 볼 때 가장 사고의 원인 중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체결함, 날씨,
뭐 등등 있지만 53%에서 57%까지 파일럿의 잘못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걸 100으로 놨을 때 80 정도의 문제가 파일럿이 관제탑의 말을 듣지 않는 거랍니다. 오래전 비행기가 한 대 떴습니다. 광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블랙박스를 뜯어봤습니다. 블랙박스의 대화가 그랬습니다. 야, 낮다, 높여. 이쪽에 말입니다. 내가 잘 알아. 야, 너무 낮아. 이쪽에 말입니다. 아, 내가 여기를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데. 30년이야. 야, 이거 너무 낮다니까. 야, 여기 내 안방 같아. 그리고 꽝 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거 이와 같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너무 일찍 끝나나요? 원하시면 좀 느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아이 더 하시죠 이럴까봐 입을 꼭 다물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 들을 말씀들을 이미 저 이전에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을 마무리만 할 뿐입니다. 오래전 제가 신학대학을 가며 어떻게 목회할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선교단체를 만나 성역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속해 있습니다. 교회도 섬기지만 선교단을 섬깁니다. 미국에 교회도 있지만 선교단은 따로 있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교단과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와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중 한 가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경작자인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 듣지 않고 그 뜻 전하지 않으면 이 땅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큰 그림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 목적 있게 우리 만드셨다. 출애굽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레위기, 나와 회복하자 그러신다. 민수기, 그런 공동체가 되라 말씀하신다. 신명기, 그러니 이제 하자, 가자, 전 이렇게 봤습니다. 성경은 큰 그림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작은 그림으로 볼까요? 어느 날 사도행전을 그렇게 묵상할 때입니다. 몇십 번을 읽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움직여야 돼. 네가 그곳에 있으면 안 돼. 뭔가 해야 돼. 가진 게 있다면 그거 써야 돼. 시간 활용해야 돼. 그냥 잊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가고 가고 더 가랍니다. 여기 가고 말지 말고 한 걸음 더 가고 더 가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절로 7절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벼랑간 8장 간다게 내시를 등장시킵니다. 이방인입니다. 먼 땅에 사는 이방인. 빌립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몰라도 나타나 그에게 세례를 주고 갑니다. 말씀을 알려주고 갑니다. 그리고 벼랑간 9장에서 11장 바울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이방인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저들에게 가라. 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례를 줬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공회에게 말합니다. 야, 저들도 성령 받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그리고 13절에 준비했던 바울이 나갑니다. 이것 보고 알게 됐지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 점점 세상으로를 넓혀가고 그리고 점점 아니라는 곳에 가게 했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끈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안 되는 겁니다. 제 삶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일,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사건 중 하나가 제일 처음 필리핀 선교여행 올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 보라카의 식구들과 함께 6월에 올 수 있어 그때 이 사건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여행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영어 복음 지도 외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저와 집사람 우리 교회 청년, 그 앞에 모르는 청년 셋, 그리고 그 맞은편에 스튜디어스가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뜹니다. 다 앉아야지요. 마주 앉았습니다. 스튜디어스의 얼굴이 보였고 앞에 있는 청년들의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앞에 있는 청년들, 모르는 청년이지만 그들도 선교여행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여행 가려고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벼랑간에 이 청년이, 그중 한 청년이 숨을 크게 쉬더니 뭔가 스튜디오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 아마 영어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튜디오스에게 전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라고요. 즉,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you have to believe in Jesus. 이렇게 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당황했든지 외운 걸 잊었던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Hey, 눈을 쳐다봤습니다.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believe you? 라고 예수님이 당신 믿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곤란한 표정을 줬습니다. 이 청년이 안 들린 것 같으니까 좀 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 번 말하기 힘들지 말하기 시작하면 말 되거든요. 그죠, 장 목사님? 예, 전도 딱 가면 그거 되지요? 처음에 안 떨어져 타기 시작하면 하잖아요. 좀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자매! 자매는 한글로 하는지요? Jesus believe you!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믿습니까? 질문한 건데 문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믿어? 라는 거였습니다. 그 자매는 당황했습니다. 캐토릭 국가니까 하나님을 알죠. 그래, 그 자매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I don't think so. 라고요. 겸손의 답이었습니다. 저라도 그리 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귀에는 don't만 들렸습니다. 안 믿겠다는 거죠. 이 청년의 마음에선 당신 예수 믿어요 라고 했는데 그쪽에선 싫어요 라고 답이 온 겁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패션,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이 청년은 이 한 문장으로 비행기가 떠서 그 자매가 일어날 때까지 얘기했습니다. Jesus believe you? 해석합니다.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Jesus believe you? 해석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같은 문장으로 꼬리만 올리고 내리면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Jesus believe you? Jesus believe you? 이 자매는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뻘개졌습니다. 신이 나를 믿느냐는데 이런 뜬금없는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제 옆에 앉은 청년이 말했습니다. 빌리브에 S 붙여야지. 영어를 좀 아는 청년이지요. 3인칭 단수 현재 S 붙이는 거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는데 웃을 수도 없었어요. 정말 키득키득하며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 뜨고 나서 비행기 불이 꺼지기 직전 승무원이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바크를 끌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 청년은 그 두 모습을 계속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Jesus believe you.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내내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Jesus, believe you. 마지막 날 모두 모았습니다. 열정 갖고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강의할 시간이 됐습니다. 준비한 강의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강의를 했습니다. Jesus believes you. S 붙여서.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믿음이 더 크다는 거요. 그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믿음이 더 큽니다. 더 셉니다. 더 강합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Jesus believes you. 라고요. 하나님이 당신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할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경작자입니까? 하나님은 비 내리고 나는 땅 갈고 그렇게 잘 주기 맞는 팀입니까? 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 팀과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Jesus believes you? 답하시라니까요. Jesus believes you.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손에 손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얀마 팀과 나누며 제가 이제 마칠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다음 세대 키울 자신 있으십니까? 똑똑하지만 여러분 가진 걸로 다음 세대 세우시겠어요? 여러분 내 가진 것과 내 돈과 내 능력으로는 자식도 잘 못 키워요. 근데 무언 남의 자식을 다음 세대로 키웁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필요합니다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말로 해라. 내 기준으로 해라. 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라. 나그네길 도인이 불리시. 영을 족속하러 의도소생도 하다. 그 자녀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라.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달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을 만한 사람 됐으면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할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재밌네요. 서로 이야기하라는 게. 자, 미국 가면 우리 미국 팀이 목사님 변했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시죠. 쳐다보세요. 제가 하란다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따라하십니다. 서로 Jesus believe you. Jesus believe you. 또 따라합니다. Jesus believe you. 그런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내 힘 됩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이십니다. 나의 조력자이십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게 내 삶의 근거, 능력, 조건됩니다. 헌데 제 힘도 제 가진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가진 건 내가 필요하듯 하나님도 내 가진 게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팀이라면 그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시겠지만 아침마다 말씀 보시지요.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뭐 하십니까?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것입니까? 말씀으로 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진 걸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입니다. 성경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주의 종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은 떠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까지도 살려준다 했습니다. 정말 가까운 딸의 남편이 될 사위 될 사람에게 장인 될 사람이 말합니다. 이 땅 진노하여 하나님이 다 없앤단다. 가자. 헌데 그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진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팀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제 힘 쓰십시오. 그러려면 제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 삶에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소망하는 저희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큰지요.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 삶 속에 주를 보는 저희들이 하시고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 저희들이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등하시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않게 하시며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한 곡만 하고 싶네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히 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이 구절을 부르려 불러왔습니다. 여호와의 계획하 놀랍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가 경작자입니다. 경작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선교지가 저희 가정이 경작지입니다. 하나님 떠나 어떻게 제가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경작하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함께 경작하는
그리고 그 경작지에 경작물 만들어내는 저희들에게 해주옵소서. 다음번 뵀을 때 훌륭한 경작, 그 경작물을 가지고 오시는 경작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최소한 1년 동안은 오늘 설교 마무리하고 좀 한 번 건너뛰어야죠 그랬더니 이장로님이 가당치도 않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제가 또 최소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의 이 앞에서 보는 표정을 못 보지요. 근데 작년에 제가 하나 안타까웠던 게 그 표정을 찍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찍어가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찍어갈 텐데 선교사님들 저쪽에 앉아주세요. 나와주세요. 더 톨리스트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제일 크신 분. 세상을 가장 멀리 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신 분인데 찍으려고 하는데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그 누가 사진을 찍으시래요? 여러분 표정을 보여달라 그랬지요.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안 돼요. 그럼 이 좋은 표정 안 나와요. 거의 힘들잖아요. 내년에 여기 다시 올 생각을 하시며 오늘 먹었던 샤브샤브와 그리고 특히 우리 베트남 팀은 앞에 있죠. 우리 1등 했습니다. 뭐 그런 생각들. 우리 정말 선교사님들의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것 그대로 가져가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 그들의 마음 잘못 알고 계십니다. 를 보여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인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야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 모두 오래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모든 강사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임직식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또 목사님들께 또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보라카이 한인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각 조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네 분 자리에 한번 있을까요? 네, 박수. 이분이 6일 동안 열심히 섬겨 주었지만은 교회에서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마 수백 배, 수천 배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모임은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언제 어디서 만나기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또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수확을 건진 것은 어떤 수확을 건졌나 하면은 이 미국에서 오신 장동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그리고 김인성 목사님 그리고 한 분 또 한정호 선교사님이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후원을 해 주시는데 이 미얀마 팀은 이제 미국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세 분인데 두 구자는 어디 가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장동신 목사님이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 나는 몰라. 천불을 받는지 이천불을 받는지 몰라. 거기에 받는 데서 그 하나만 딱 떼가지고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할 거 없어. 교회에서 한 구자 놓고 한 구자 교회에서 안 놓으면 본인이 한 구자 만들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한다면 아마 미국에서 미얀마는 아마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미얀마를 맡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인승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도와 세우시는 은혜가 인도차이나 반도 이 선교사님들 삶, 가정, 사역 그리고 앞날 위에 무엇보다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이분들을 섬기시는 보라카이 한인교회와 또 한인교회 모든 식구들 위에 그 후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